네, 이번 사고는 이 3년 만에 열린 이 마스크 없는 헬로윈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서 피해가 컸습니다. 특히 피해자 가장 많이 나온 이 골목은요, 좁고 비탈진 길이어서 더욱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 다시 한번 사회부를 연결해서 좀 사고 경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, 좀 전해주시죠. 네, 어젯밤 헬로윈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입니다. 당시 골목길 주점과 식당 등 곳곳에서 헬로윈 관련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. 이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헬로윈 분장을 하고 몰려 말 그대로 인산인해 수준이었습니다. 그런데 인근에서 유명인이 등장했고 이를 보려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밀고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그 와중에 일부가 넘어졌고 쓰러진 사람은 인파에 밀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. 골목이 비탈지다 보니 넘어진 사람에 걸려 또 다른 사람들이 잇따라 넘어지면서 골목 아래쪽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현장의 한 목격자는 가파른 골목 위에서 사람들이 미니까 도미노 마냥 소리 지르면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. 쓰러진 사람이 겹겹이 쌓였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. 소방당국은 비상 최고 단계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구급차 142대를 비롯해 소방인력 364명 등 총 848명이 사고 수습을 벌이는 상황입니다. 하지만 사고 직후 이태원 도로 일대 시민이 너무 많고 사고 현장에는 구조대 진입이 쉽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. 사회부에서 TV조선 조성호입니다.